안녕하십니까, 도유리 아버지입니다. 오늘은 추억의 호프집 소세지 야채볶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부린 걸 가가 쏘야함 시킨 몰락하면 양도 적은데 비싼 거 먹는다고 눈치를 받아가면서 양 많고 가격 싸고 양배추 샐러드도 무한리필이 되는 돈가스를 시키라고 눈치를 팍팍 받게 했던 쏘야라는 메뉴, 정말 호프집 쏘야 볶는 방법 99.9999% 일치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0.0001%는 어디 갔냐고요? 쏘야를 지글지글하면서 오래도록 따뜻하게 먹게 해줬던 철판 접시가 없으니 0.0001%는 양보를 하면서 맛깔나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비엔나 소세지를 260에서 300g을 준비합니다. 소세지 봉다리를 확 제끼가 뒤를 보시면 훈육감량이 요리요리 나와있습니다. 돈유감량이 90% 가까이 되는 소시지가 닭이랑 돼지랑 섞어가 돈유감량이 낮은 것보다는 좀에 비싸지만 훨씬 호도독하면서 맛있으니 참고 하십시오. 비엔나는 기호에 따라 작게 작게 썰어주거나 양념 잘 배기라고 칼집을 샥샥샥 넣어줘도 되고 반으로 짜게도 괜찮습니다. 얼라들이 조합으로 8등분으로 칼집을 넣어가 문어다리를 맹글어보거나 칼집을 사선으로 슥슥 두 번씩 넣어가 다이아몬드 칼집을 내줘도 굿굿 굿입니다. 당근 50g을 두께는 0.5cm 이하로 썰고 가로 세로는 기호에 맞고로 대충대충 썬그려줍니다. 양배추 100g을 가로 세로 3-4cm 정도 크기로 사각사각하게 썬그려줍니다. 양파는 중간급 한 개 약 100g을 양배추와 같은 크기로 썰어가 나중에 골고루 잘 익을 수 있도록 붙어있는 놈들을 조금씩 떼줍니다. 대파는 흰 대부분으로 반대를 반으로 쫙 농갈라가 4-5cm 길이로 썬 다음 양파와 마찬가지로 겹겹이 붙어있는 놈들을 조금씩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제 오늘의 호프집 비법, 양념장, 재, 조, 고춧가루 1스푼, 설탕 1.5스푼, 고추장 3분의 2스푼, 굴소스 1스푼, 케찹 4스푼, 돈가스 소스 또는 우스타 소스 1스푼, 진간장 반스푼, 물엿 3스푼, 다시다 5분의 1스푼, 물 3스푼 넣어줍니다. 역시 파는 맛에는 고향의 맛 다시다, 알겠습니까? 잘 뜯어줍니다. 이제 한번 막 갈라지기를 호프호프 하면서 호프집 쏘야 함 찢고 볶아 보입시다. 프라이팬에 식용유 2스푼을 부어가 중불로 달군 다음 대파를 먼저 들이붓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를 달달달 볶아주면 대파 표면이 살짝살짝씩 갈색갈색해질 깁니다. 그때 당근, 양파, 양배추를 들이붓고 풀을 강풀강풀 올리고 1분 정도를 잘 뜯어가면서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씩 투명해질락하면 비엔나 소시지를 들이부어줍니다. 1분 정도를 강불에 들들들들 볶아주면 소세지의 칼집이 짜증을 팍 내면서 살짝살짝 벌어질락할 깁니다. 그때 양념장을 들이부어가 양념이 꾸드득하게 쫄아들 때까지 잘 뜯어가면서 강불을 유지한 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볶아줍니다. 잘 볶아주셨으면 호프집 소세지 야채볶음 완벽 재현 끝! 한입 먹어주니까 그 옛날 돈가스에 밀리가 맥주 안주로 시킬 수가 없어서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졌던 한이 한 방에 팍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떡살이 있으면 떡살이를 불리가 100g 정도 추가하셔도 아주 그냥 굿굿굿입니다. 누구나 눈 감고도 볶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밥 반찬, 술 안주, 간식으로도 후다닥 해치울 수가 있는 소세지 야채볶음. 아니 오늘은 브링글 메뉴판에 있던 이름으로 불러줄게. 쏘야 맛있쏘야. 맛깔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달리 보입시다.